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분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분 얼굴을 보시게 되면 목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목형은요, 나무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갸름하면서도 길쭉길쭉하게 위로 뻗어나는 그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키가 크지 않습니다. 형상은 목형이지만 팔다리는 조금 짧으신 분이에요. 눈을 보시게 되면 높이 떴죠. 눈동자에서 눈썹 자체가 높이 떴어요. 눈썹이 높이 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많은 이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말과 행동을 하신다는 얘기가 되니까 참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좀 길이가 조금 짧죠. 좀 단촉합니다. 자, 눈썹은 원래 눈동자를 감쌀 수 있는 이제 눈머리와 눈꼬리를 완전히 감싸주어야 좋은 눈썹입니다. 눈썹을 원래는 이제 보수관이라고 합니다. 눈을 지키는 보수관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낙연 씨의 이분의 눈썹은 짧지만 나쁘지 않은 것이 눈동자와 눈썹의 간격이 높이 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눈동자를 완전히 감쌌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눈동자를 보셔도 뭐 탁한 느낌 드시나요? 근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눈동자 밑에 와잠이 좀 좋진 않습니다. 살짝 어둡죠? 어떻게 보면 눈동자 밑인 이 와잠은 자식궁에도 해당이 되죠.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알게 모르게 와잠이 살짝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눈동자의 끝이 올라가 있죠? 눈끝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의 기질도 있는 겁니다.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착한 눈빛에 이상이 높은 것도 있고 다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딱 이마를 보시게 되면 인당 바로 위요. 보이세요? 요 부위가 들어갔죠?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중종 부위 근처인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좀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늘의 기운이 이 머리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되면 가운데 부위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함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운기가 약한 거예요. 운기가 약하게 되면 기세를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자,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사실은 이재명 씨와 경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패했죠? 왜 패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 씨의 우세를 점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중간 정도 딱 보니까 기세가 꺾여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기세가 올라가고 이낙연 씨는 기세가 꺾이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중정 부위가 꺼진 것도 이분에게는 아주 큰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 성질내는 표정을 안 지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러나 일단은 대권에 도전하실 만큼의 그릇과 기파워가 되느냐.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경쟁해서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기세 싸움에서 밀렸다. 이마의 중정 부위에 인당 바로 위죠. 약간 함몰되는 이 부분도 좋지 않았다. 또한 목소리가 가라앉는 목소리이기는 하나 파워가 넘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단점으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자, 코를 중심으로 양쪽 광대가 아주 좋죠. 그죠? 광대가 발달했어요. 광대가 좋습니다. 좌우 광대가 아주 잘 발달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분을 따르는 부하와 신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자, 입술 두께는 뭐 윗입술 얇죠? 아랫입술은 살짝 도톰하고요. 턱도 이 정도면은요, 살빼름도 괜찮습니다. 둥그스름하죠? 좌우 광고리 받쳐주고 있죠? 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단점이면서도 약간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카리스마의 어떤 뻗칠 수 있는 기세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 예. 그 뻗칠 수 있는 기세가 부족한 것은 눈동자가 눈이 좀 짧아요. 그죠? 눈이 좀 짧은데 쌍꺼풀 수술을 하셔서 그런지 쌍꺼풀은 눈에 보이죠? 예. 쌍꺼풀 수술을 하셨어요. 이 눈동자 모습을 보면 아마 처지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분의 경우에 뭐 수술을 하셔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쌍꺼풀 수술하신 것은 그렇게 잘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쌍꺼풀 수술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강한 이미지와 강한 기세가 보여요. 많은 분들이 꼭 물어보세요. 쌍꺼풀 수술을 해도 됩니까? 여자분들 특히. 쌍꺼풀 수술은요, 요즘은 수술로 안 봅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하고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동자가 커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 그 단점이 뭐냐 그러면 이 눈동자와 눈썹 사이가 전태궁입니다. 전태궁.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전태궁이 좁아져요. 그죠? 선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좁아지게 되니까 좋게는 안 보는데 이낙연 씨 이분의 전태궁은 이게 높이 떠 있잖아요. 예.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가 많이 좁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쌍꺼풀 수술하신 걸 잘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수 B가 본명은 정지훈 씨죠? 가수 B가 쌍꺼풀 수술을 하라는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수 B 정지훈 씨가 쌍꺼풀 수술을 했다면 지금의 가수와 연기자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안 됩니다.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지훈 씨는 쌍꺼풀 수술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었어요. 쌍꺼풀 수술을 안 했다라고 하면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얼굴에서 느껴지는 기세로 본다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훨씬 나을 뻔했었다.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눈이 조금 작아요. 단촉하면서 좀 작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세적인 부분에서는 밀린다라고 하는 거. 예, 약해요. 자, 그래도 이 정도의 얼굴 관상이다라고 하면 좋은 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얼굴입니다. 예. 다만 부족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씨와 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이기기는 힘들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얼굴이고요. 문재인 씨가 선택한 인물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잘 선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분 국무총리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중정 부위가 꺼졌다라고 했죠. 이 부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이 나에게 이 중심 부위를 타고 내려오는 데 있어서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예. 여기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약간 주름이 살짝 보이죠? 눈 밑쪽에. 예. 이거는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하관 있죠, 하관. 하관 부위에서 입술을 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낙연 씨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입술이 아주 실처럼 가늘죠. 그리고 입 모양이 살짝 삐뚤어요. 그죠? 보이세요?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입 모양이 살짝 삐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딴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생각이요?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윤석열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이 삐뚤은 것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말은 똑바로 한다라고 하지만 입이 삐뚤다라고 하는 것은 속내가 다르다는 얘기가 돼요. 더군다나 하관의 입이 그렇다라고 하면
있는 데서는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후보 간의 대표 싸움에서 패하고 나서, 그죠? 패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라고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대답을 하면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바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추미애 씨가 다시 물어봐요. 다시. 이분이, 이낙연 씨 이분이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깨끗하게 물러나야 돼요. 네. 정정당당하게 붙어갖고 패배를 했으면 인정을 하고 그게 정상일 것인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는 많이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이 있는데 그런 행동 자체는 이 양반에게 있어서는 치명타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제가 입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입을. 입술이 좀 삐뚤잖아요. 말을 할 때 목소리는 가라앉았어요. 단전에서 울려져 나와요. 근데 입술이 삐뚤어요. 왜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주 큰 이거는 아닌데 딱 싶더라고요. 나이를 먹으신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될 거. 어디요? 말입니다. 말. 입이 발아야 돼요. 말년의 운세는 눈동자가 중요하긴 해도 이 하관 말년의 운세의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디냐? 입입니다. 턱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 턱을 중요하게 보시는데 하관의 왕은 입이에요. 입. 턱이 부족해도 입이 바르면 하관의 중심이 바로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 그러면 차분하게 말씀도 그렇고 국무총리로서 잘 하시는 걸로 봤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좋은데 나의 파워와 나의 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심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이 이낙연 씨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하관은 이분을 위해서 끝까지 힘을 쓰지는 못합니다. 왜요? 입술이 제 위치에 있지를 않아요. 입술이 한쪽 꼬리가 올라갔다?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세요.